더 빠른 속도로 더 뛰어난 체험을 제공하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고고는 그러한 여자를 가엾이 자기네들은 인생에 필요한 것 같이 느꼈다.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그렇지만 가상 공간에도 한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실제 공간과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두 군데에서의 관계라든지 경험 같은 게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죠. 장단점들을 골고루 취해서 어떻게 보면 다음 제너레이션의 다음 세대에 가서는 그거를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서 두 가지의 장점을 잘 융합시킨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은 교육에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아재. 진짜 걱정이다. 이거 어떻게 하냐. 링크를 여기 넣으면 되지. 어차피 링크 넣으면 난 코드 캡처하던가. 동기인 두 사람은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앞으로 시대도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보다는 확실히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정말 지구 전체를 글로벌을 무대로 삼으니까. This is Zoe. It is 7 a.m. Challenging. Petra's Island in a prison. There's 캠퍼스를 두지 않고 세계 7개 도시에서 기숙사만 운영하는 디지털 온라인 학교에 지엽 씨는 2년째 다닌다. 뭔가 고등학생과 어른 사이에 이상한 곳이 저는 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미네르바엔 좀 없어요. 자기가 갑자기 밥을 다 해먹어야 되고 갑자기 일정을 다 조절해야 되고 뭔가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없고. 놓치기 아쉬운 대학에 합격했던 터라 망설이기도 했다. 사실 고민도 많이 했던 게 처음에는 이제 좀 선생님들 우스갯소리로 너 서울대랑 미네르바 붙으면 어디 갈래? 이러면 당연히 미네르바죠 했는데 막상 붙으면 또 고민이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1학년이던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기숙사에 살면서 온라인 교육에 대한 흥미는 커졌다. 여러 도시와 다양한 사람들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가 흥미로운 배움이었다. 캠퍼스는 없지만 도시가 캠퍼스라는 그러니까 도시가 도시 전체가 너네의 캠퍼스다라는 철학으로 만들어진 학교고 1학년 전체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2학년 1학기부터는 한 학기에 한 번씩 도시를 바꾸는데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인도 하이데라바드 독일 베를린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다음엔 영국 런던 마지막은 대만 타이페이에 가서 수업을 듣고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교과 수업은 모두 영어로 이루어진다. So there was like category, right? Like I think when we originally looked at market research strategy, we only focused on like specific part, right? But whenever I 온라인에만 연결될 수 있다면 공간 제약은 없다. 서울에 있지만 전 세계에 언제든 연결되고 필요한 지식을 배운다. 70개 국가에서 지원한 학생 1,000명이 모인 학교. 설립 5년차지만 매년 신입생을 선발할 때마다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겪어볼수록 수업에 만족하게 된다는 지엽 씨. 온라인 세상은 그녀와 동료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Advance of technology because people do not need to spend a lot of time and effort to find any information that they need. Like we don't need to, I don't know, go to libraries and look for a specific book. To find a formula, if you can just Google it and like use it. It's not so much about whether it's online or offline, it's about how you are structuring your educational model, right? What are students learning?
But in this context, more importantly, how are they learning? People recognize that education at the university level, at the high school level, needs to change. So this is already happening, and will continue to happen well after we sort of solve the situation with the current pandemic. 저희가 사는 공간이 있고요. 이게 도시라고 치면은 이거를 계속해서 1도를 저희가 높여왔어요. 뭐 옛날에 이렇게 조그마한 낮은 건물이 있다가 1990년대 들어서는 저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온라인 공간을 만들죠. 인간은 뭔가 행동을 하려면 공간이 항상 필요해요. 시간과 공간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죠. 시간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획기적으로 환경 파괴 없이 또 다른 공간을 확장했다는 의미로 이 온라인 공간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를 더 균등하게 자리바꿈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서의 의미가 저는 온라인 공간이 되게 크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I think because some of us are whether the two combination exists.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전 세계 학우들과 연결된다. 그녀는 이 학교를 통해 배움뿐 아니라 삶 전체가 바뀌는 체험을 하고 있다. 어찌 보면 배움의 폭을 확장해 준 것이 온라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후로는 글쎄요, 전 세계적으로 연대하는 게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도시가 발명된 이래 인류는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애써왔습니다. 지하로, 공중으로, 그리고 온라인 세상으로 각 시대의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문명을 창조하려는 본능이 바뀌지 않는 한 보이지 않는 공간을 넓혀가려는 인류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